자, 제2장 기본기후로 회로인데 이 챕터는 R, L, C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RLC를 조합한 직렬회로 병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원리부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외우는 방법 또 쉽게 적용하는 방법 줄여서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순저항회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항은 극성이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항 양쪽에 교류 전압을 갑니다. 어떤 전압을 가는가 하면은 V 꼴 VM 사인 오메가T라는 이런 교류 전압을 가겠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V 꼴 VM 사인 오메가T라는 이런 전압인데 이런 전압인데 오메가T는 시간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오메가T는 시간으로 표시한 것이고 다음에 오메가 시간을 각도로 표시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면은 세타로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인 오메가 t 해도 되고 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사인 오메가 t 해도 되고 사인 세타 해도 된다. 그래서 요게 요 오메가 t는 시간으로 표시한 것이고 저 오메가 t 대신에 세타로 표시해도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항 양쪽에 V 꼴 VM 사인 오메가 T라는 이런 교류 전압을 가했다. 여기서도 항상 익히 놔야 되는 것이 뭘 익히 놔야 되는가 하면은 요 사인 앞에 있는 요 전체가 전압 같으면은 전압의 최대치, 전류 같으면은 전류의 최대치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인 앞에 있는 전체가 무조건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저항 양단에 V 꼴 VM 사인 오메가 T라는 이런 전압을 가했다 이 말이죠. 이런 전압을 가니까 자 흐르는 전류가 어떤 전류를 계산하느냐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흐르는 전류를 한번 생각해 보자. 흐르는 전류를 오음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가 된다. 그래서 I는 R분의 V가 되는데 저때 I가 필기체 소문자로 적었으면은 순시치입니다. 순시값. 순간순간 변화하는 값을 말하고, 다음에 i가 순시값 되면 i는 r분의 v에서 v 전압도 순시값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i가 실효치 같으면 전압도 실효치가 되어줘야 됩니다. 다음에 i가 전류가 최대치가 되면 전압도 최대치가 되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류전압을 가했으니까 내나 교류전류가 흐르더라. 그래서 I는 R분의 V에서 R분의 V가 VM 사인 오메가T라 이런 전압을 가했다. 그러면 요게 R분의 VM 요거를 최대치니까 IM을 하자 이 말이지. 그래서 V 꼴 VM 사인 오메가T라는 이런 전압을 가하니까 I가 IM 사인 오메가T라는 이런 전류가 흐르더라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순저항회로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놔야 될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다라고 해주니까 요때 I가 실효치니까 전압도 실효치가 돼줘야 되고, 다음에 I가 순시 같으면은 전압도 순시가 돼줘야 되고, I가 최대치 같으면은 전압도 최대치가 돼줘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놔야 되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V 꼴 VM 사인 오메가 T라는 이런 전압을 가니까 I가 IM 사인 오메가 T라는 이런 전류가 흐르더라 이 말이지. V도 VM 사인 오메가 T, I도 IM 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상이 똑같아 해서 같을 동자를 써서 요거를 동위상이다라는 말을 한다. 그래서 순저항회로에서는 전압하고 전류가 동위상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동위상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압을 가하는 순간에 전류가 똑같이 바로 흐르더라는 뜻입니다. 전압을 가하는 순간에 전류가 흐르다. 이게 동위상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알아놔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역률인데 역률을 우리가 표시할 때는 코사인 세타로 표시를 합니다. 역률을 코사인 세타로 표시하는데 세타가 뭐냐? 이래 물어보면은 역률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다 이 말이지. 그럼 역률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전압하고 전류 위상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역류를 코사인 세타로 표현한다. 코사인 세타로 표현하는데, 세타가 뭐냐 물어보면은 역률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역률각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전압하고 위상 차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순저항회로에서는 I가 IM 사인 오메가 T니까 전압도 사인 오메가 T, 전류도 사인 오메가 T 하니까 동위상이다. 위상차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코사인 0도 다 위상차가 없으니까 코사인 0도를 계산기 뚫어 보면은 1이 됩니다. 순저항회로에서는 역률이 1이다.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실기할 때도 하겠지만은 전열기나 전등회로에서는 배열말이 주어지지 않는 한 역률을 1로 본다 이 말이죠. 저항회로로 본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순저항회로에서는 꼭 세 가지를 기억하자. 첫째는 오음의 부칙에서 I는 R분의 V다 라고 할 때 I가 실오치 같으면 전압도 실오치가 돼야 되고, I가 최대치가 같으면 전압도 최대치가 돼야 되고, I가 평균치가 되면 전압도 평균치가 돼줘야 되고, 그 다음에 I가 순시값이 되면 전압도 순시값이 돼줘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전압하고 전류는 동위상이더라, 위상이 똑같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역률은 1이더라.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인덕턴스 회로입니다. 이거는 아주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때 인덕턴스 할 때 저때 코일 표시를 해서 L로 표시하는데 저걸 인덕터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덕터라는 것은 내부저항이 제로인 것을 말한다. 순수한 L을 인덕터랍니다. 순수한 L을 인덕터란다. 그래서 저 인덕터 안에는 내부저항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무시를 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초전도체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저항인 제로인 도체로 만들겠다 막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인덕턴스를 L로 표시하고 단위를 헨리라 합니다. 헨리. 자, 요 코일 표시가 이 인덕턴스인데 요 L로 표시하고 단위가 헨리, H이래 적습니다. 헨리. 헨리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인덕터라 한다. 인덕터. 자, 인덕터 L에 똑같이 어떤 전압을 가는가 하면은 V 꼴 VM 사인 오메가 T라는 이런 전압을 한가 해보자. 그래서 인덕터 양쪽에 V 꼴 VM 사인 오메가 T, V의 점을 찍으면 벡터라 했죠. 그래서 VM 사인 오메가 T 이런 전압을 가니까 요런 전류가 흐르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교류 전압을 가면은 얘나 교류 전류가 흐릅니다. 자, 이럴 때 L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L에 흐르는 전류식은 한 개 암기를 좀 해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L에 흐르는 전류는 L분의 1의 인테그랄 VDT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식은 해놔야 되겠다. 저식이 양쪽에 만약에 미분을 하면은 저번 시간에 했죠. 양쪽에 미분하면은 적분한 항과하고 한 번 더 미분한 원함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L에 걸리는 전압은 LDT분의 DI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L에 흐르는 전류식이나 그 다음에 L에 걸리는 전압 뭐 VL이라면은 요거는 LDT분의 DI다 이렇게 표시해도 좋다 이 말. 요거 양변에 미분하면 요식이 되고 그 다음에 요식을 적분하면 요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L에 걸리는 전압식 LDT분의 DI 다음에 저거를 적분하면은 L에 흐르는 전류식은 L분의 1의 인테그랄 VDT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적분을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자 이 말이지. 적분을. 자, V가 V 대신에 VM 사인 오메가 T라는 이런 전압을 가지니까 V 대신에 VM 사인 오메가 T라는 식을 대입을 시켰다 이 말. 그러면은 여기 이제 VM은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면은 L분의 VM 됩니다. 이분이 있고 남는 거는 이제 뭐가 남느냐 하면은 사인 오메가 T만 남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은 사인 오메가 T를 적분을 하면 어찌 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에다가 오메가를 곱하면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인 오메가 T를 적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의 코사인 오메가 T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요 오메가도
상순위가 밖으로 나가보면 오메가 L분의 VM이다 이면. 자 마이너스는 그대로 마이너스 했죠. 그 다음에 코사인오메도 그대로 코사인오메가 되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사인함수하고 코사인함수의 관계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바로 사인오메가T라는 파형이다. 여기 사인오메가T의 파형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오메가T라는 파형은 사인 오메가 t보다 위상이 90도 앞섭니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거든요. 물론 파이는 라디안인데 각도로 좀 180도입니다.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90도죠. 그래서 요 코사인 오메가 t를 사인 오메가 t로 환산을 주셔야 되고 지금 시간에 했습니다. 코사인 오메가 t를 사인 오메가 t로 고치를 주셔야 되고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를 사인 오메가 t로 고치를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를 사인 오메가 t를 고쳐보면, 자, 코사인만 생각하면은,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보다 위상이 90도 앞섭니다. 저 파형을 보다시피. 앞서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반대다, 이 말이에요, 방향이. 그래서 원래는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보다 위상이 90도 앞서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90도 뒤진다라는 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대신에,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대신에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를 적었다 이 말이지.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사인 앞에 있는 전체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전체가 최대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동그라미 친기 저기 오메가 1분의 vm이 바로 최대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류가 흘렀느냐 하면은 어떤 전류가 흘렀느냐 하면은 i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라는 이런 진료가 하려더라. 자, 그러면은, 어떤 전압을 가했습니까? V 꼴, VM, 사인 오메가 T라는 이런 전압을 가하니까, 진료가 어떤 진료가 흘렀는가 하면은, I가 I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라는 진료가 흐르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전압은 사인 오메가 T고, 진료는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니까, 진료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뒤지더라는 뜻입니다. 인덕턴스 회로에서는, 인덕턴스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진다라는 표시다. 90도 전압보다는 전류가 90도 뒤지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저항 많은 회로에서도 세 가지를 꼭 기억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 인덕턴스 회로에서도 즉 자기 인덕턴스 회로에서도 꼭 세 가지만큼은 기억하자 이 말이. 자, 첫째, 앞으로, 요, 오메가 L을 XL이라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요, 오메가 L을 XL이라고 표시하고, 요, 이름을 유도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정하자, 이 말이지. L은 인덕턴스입니다. 인덕턴스인데, 그 오메가, 각 주파수죠. 2파 F죠. 인덕턴스 L에다가, 오메가를 곱하니까 여기 봐 유도 리액턴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덕턴스의 단위는 헨리인데 L인데 그래서 오메가를 곱해보니까 단위가 옴이 되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오메가 L을 XL로 표시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유도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 풀 때 유도 리액턴스라는 말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주어져 그냥 리액턴스라는 말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는 유도 리액턴스라고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액턴스는 유도 리액턴스다라는 뜻입니다. 유도 리액턴스다.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가 뭐냐? XL인데 XL은 오메가 L을 말하더라. 오메가가 뭐냐? 각 주파수다 이 말이죠. 각 주파수가 뭐냐면은 2파 F를 말하죠. 주파수를 각도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 알아놔야 되는 거는 XL을 유도 리액턴스라는데 오메가 L이더라. 두 번째는 이제 옴의 법칙입니다. 저항 많은 회로에서는 I는 R분의 V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덕턴스 회로다 이 말이지. 그러면 I는 R이 없죠. 그래서 저항값이 뭐냐? 유도 리액턴스다. 그래서 I는 XL분의 V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L 회로에서는 오메가 법칙은 I는 XL분의 V다. 저항만 회로에서는 I는 R분의 V입니다. 근데 인덕턴스 회로에서는 I는 XL분의 V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실효체 같으면 전압도 실효체가 돼야 되고, 전류가 최대치 되면 전압도 최대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류가 평균치가 되면 전압도 평균치가 돼야 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을 하면 I는 XL분의 V더라. 자, 다음에 세 번째 알아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아까 전에 전압 V가 VM sin 오메가 T라는 이런 전압을 가하니까 어떤 전류가 흐르든가 하면 I가 I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라는 이런 전류가 흐르더라. 따라서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집니다.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뒤진다. 그래서 인덕턴스회로에서 꼭 저 세 가지를 해놔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된다. 저항만회로에서도 꼭 세 가지죠. 인덕턴스회로에도 꼭 세 가지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전 용량 회로를 한번 보자. 정전용량 회로. 정전 용량을 이렇게 콘덴서 하는데 C라 표시하고 C의 단위가 F 해가 파라트입니다. 파라트. 파라트도 내나 사람 이름입니다. 저 정전 용량, 전하를 축적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정전 용량입니다. 영어로 하면 캐피시터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번 저런 정전 용량 회로에 전압을 한개 해보죠. 어떤 전압을 가는가 하면 V. 그러니까 V골 VM sin 오메가 T라는 이런 전압을 가하니까 전류가 흐르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인덕턴 세로에서도 L에 흐르는 전류는 L분의 1에 인테그랄 VDT라는 그 식을 외우다시피 내나 마찬가지로 정전 용량에 흐르는 전류식도 한개 알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정전 용량에 흐르는 전류식 IC는 C dt분의 dv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변을 적분을 하면은 C에 걸리는 전압은 C분의 1의 인테그랄 idt가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요거를 미분하면은 이래 되고 요거를 적분하면 이래 되고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저 자체로도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적어도 기억을 꼭 하자 이 말이. 그래서 L에 걸리는 전압 L dt분의 di죠. L에 흐르는 전류 L분의 1의 인테그랄 VDT다. 자, 이번에 정용량 C입니다. C에 흐르는 전류는 C DT분의 DV다. 양면에 적분을 하면은 C에 걸리는 전압은 C분의 1의 인테그랄 IDT다. 똑같습니다. C에 흐르는 전류는 C DT분의 DV. C에 걸리는 전압은 요거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V 대신에 어떤 전압을 가했느냐? V 골 VM sin 오메가 T라는 그런 전압을 가했다. 그러면은, 요 VM이 상수니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CVM 됐죠. 남는 거는 뭐가 남느냐? sin 오메가 T만 남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DT분의 D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T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다. DT분의 D라는 뜻은. 그래서 sin 오메가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됐다. 자, 그럼 오메가가 밖으로 나갑니다. 저 요 앞으로 나가면은 오메가 CVM이 되겠죠. 자, 이 코사인 오메가 T만 이제 남았다. 남았으면 아까 전에 파형 그렸다시피 코사인 오메가 T를 사인 오메가 T로 한번 고쳐보자 이 말이죠. 고쳐보면은 이래 됩니다.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가 되겠죠. 코사인 오메가 T 대신에. 자, 그 다음에 사인 앞에 있는 전체가 뭔가면은 무조건 최대치입니다. 뭐 전에 전류 같으면 전류, 전압 같으면 전류, 전압 이런 식으로 사인 오메가 때는 전체가 최대치다. 그래서 오메가 CVM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얘는 똑같죠. 오메가 C가 분모 있으니까 분자로 올라가면 얘나 오메가 CVM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사인 앞에 있는 전체가 최대치가 IM이다. 그래서 전류가 어떤 전류가 흘렀느냐. 전압을 V골 VM sin 오메가 T 전압을 가니까 어떤 전류가 가는가 하면은 전류 I는 IM sin 오메가 T 플러스 90도라는 이런 전류가 흐르더라 이 말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전 용량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서더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열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정전 용량 회로에서도 꼭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자. 알아보는데 뭘 알아보는가 하면은 요게
I는 R분의 V 대신 XL분의 V, 뭐 또 XC분의 V 하듯이 요거를 오메가 C분의 1을, 오메가 C분의 1을 앞으로 XC라 표현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오메가 C분의 1을 앞으로 XC라 표시하기로 하고, 요 이름을 용량 리액턴스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용량 리액턴스의 단위가 퍼센트가 아니고 옴입니다. 옴. 정전 용량 C, C의 단위, 캐파시터의 단위가 파라트인 반면에 페럿이죠, 페럿. 파라트인 반면에 용량 리액턴스는 단위가 옴입니다. 자, 아까도 한 말했다시피 그냥 우리 문제에서 문제 풀 때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리액턴스는 유도 리액턴스입니다. 그럼 용량 리액턴스는 앞에 꼭 문제 주어질 때 용량이라는 말이 주어진다 이 말이. 안 주어지면은 유도 리액턴스. 주어진 용량 리액턴스는 꼭 주어집니다.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는 그냥 유도 리액턴스, 리액턴스에 대한 말미에 용량 리액턴스는 꼭 용량 리액턴스라는 말을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XC를 앞으로 용량 리액턴스하고 오메가 C분의 1이더라 이 말. 자, 다음 두 번째로 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얘나 오메 법칙입니다. 정전 용량 회로에서 오메 법칙 I는 XC분의 V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I는 R분의 V를 했고, 다음 인덕턴스 회로에서는 I는 XL분의 V를 했고, 다음에 정전 용량 회로에서는 I는 XC분의 V더라 이 말이지. 오메 법칙입니다. XC가 뭐냐? 용량 리액턴스다 라고 쓰는 게 X 대신에 오메가 C분의 1을 대입시켜 보면은 오메가 CV가 되겠죠. 요 오메가 C가 분모 분모에서 분자로 올라가면 그래야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알아놔야 되는 내용은 위상입니다. 위상. 전압을 어떤 전압을 가했느냐 하면은 V 꼴 VM 사인 오메가 T는 이런 전압을 가니까 어떤 전류가 흐르느냐. I가 I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가 되더라. 그러니까 전압은 사인 오메가 T고 전류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니까 전류와 위상이 90도 앞선다. 그래서 정전 용량 회로에서는 꼭 세 가지. 첫째는 용량 리액턴스를 뭐냐? 오메가 C분의 1이다. 단위가 옴입니다. 두 번째, 옴의 법칙 I는 XC분의 V를 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최대치 같으면 전압도 최대치. 전류가 실효치 같으면 전압도 실효치. 전류가 평균치 같으면 전압도 평균치 1이어야 됩니다. 똑같이. 다음 세 번째 위상입니다. 위상은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뒤진다 이런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선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뒤진다는 말이나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선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알아놔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자, 다음에 네 번째 R, L, C 직렬 회로입니다. R, L, C 직렬 회로인데, 자, 직렬 회로에서 하기 전에 다시 R, L, C에서 세 가지를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익히나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첫째 저항만 회로에서는 첫째는 오음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가 되더라. 단위가 암페어죠, 전류의 단위가. I가 COC 같으면 전압도 COC로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압하고 전류는 동위상이다. 전압을 VM sin ωt를 가했으니까 전류가 I가 IM sin ωt가 흐르더라. 그래서 전압하고 전류는 동위상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 역률,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를 때 세타가 역률각이죠. 역률각이 뭐냐? 전압하고 전류 위상차입니다. 그래서 저항만을 위해서는 위상차가 없다면 0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코사인 0도를 계산기 들이보면 1이 나오더라. 그래서 1입니다. 역률이. 저항만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I는 R분의 V다. 두 번째, 전압하고 전류가 동위상이다. 세 번째, 역률이다.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인덕턴스입니다. L, L, L. 단위가 헨리죠, 헨리. L 회로에서는 꼭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I는 이제는 R분의 V가 아닙니다. XL분의 V더라. 단위가 암페어죠. XL이 뭐냐? 유도 리액턴스다. 유도 리액턴스가 뭐냐? 오메가 L을 말하더라. 이런 뜻이다. 그죠? 다음에 두 번째 전압하고 전류는 위상의 관계를 한번 다시 보자. 이 말. 전압을 V 꼴 VM sin ωt 하는 전압을 가했으니까 전류 I가 IM sin ωt 마이너스 90도가 되니까 전류 위상이 전압보다 90도 뒤지더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얘나 I는 I분의 V가 아니고 X1분의 V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정전 용량 회로에서도 꼭 세 가지를 알아놓자. 첫째는 우리가 용량 리액턴스를 XC라 표현하는데 XC가 뭐냐면은 오메가 C분의 1을 말하더라. 다음 두 번째 오모법칙에서 I는 R분의 V도 아니고 XL분의 V도 아닙니다. XC분의 V더라 이 말이. 다음 세 번째는 위상입니다. 전류 위상이 전압보다 90도 앞서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씩을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다음은 이 R, L, C 요 세 가지를 전기 소자라는데 우리가 이 소자를 이제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하고 이래 할 겁니다. 그걸 활용을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첫째는 R, L, C 직렬 회로 중에 첫째 R, L 직렬 회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R, L 직렬 회로에 대해서. 자, R하고 L하고 요게 R, L 직렬 회로인데 R하고 L하고 R하고 L하고 직렬 회로에 R하고 L하고 직렬 회로에서 어떤 전압을 한가 해보자. 어떤 전압을 가는가 하면은 얘나 V 꼴 VM 사인 오메가 T라는 전압을 가하겠습니다. 그래서 V 꼴 VM 사인 오메가 T라는 것을 벡터로 표현하니까 요래 V로 표시되더라 이 말입니다. V로 요 전압이 바로 V 꼴 VM 사인 오메가 T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 전압을 가니까 어떤 전류가 흘렀느냐 하면은 요런 I라는 요런 벡터죠. 요런 전류가 흐르더라 이 말이. 자 이 저번 시간에 했다시피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똑같습니다. 일정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R의 직렬 회로에서도 마찬가지로 R에 흐르는 전류나 L에 흐르는 전류나 똑같습니다. 전류는. 그런데 오음의 법칙에서 V는 IR이죠. 저항만에서는 V의 IR이지만 L 회로에서는 V는 IX다, IXL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 R의 직렬 회로에서 전류는 똑같은데 전압을 한번 보자. 그래서 여기 R에 걸린 전압하고 L에 걸린 전압으로 나눠지죠. 물론 전체 전압 V는 R에 걸린 전압하고 L에 걸린 전압의 합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은, 따라서 여기 보면은, 전체 전압 V라는 뜻은 R에 걸리는 전압하고, 그 다음에 L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더라. 이 말이. 합인데, R을 직렬 해놓으니까, 전류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전류가 똑같으니까 V는 IR이죠. IR V는 IXL 이렇습니다. 요거를 점 찍은 게 벡터인데 요거를 스칼라로 표시하면 보자 이 말이. 스칼라로. 자 IR R만의 회로에서는 전압하고 전류가 동위상입니다. 그러니까 IR은 그냥 IR 해도 됩니다. 벡터를 안 해도 되겠죠. 위상이 똑같아 이 말이. 근데 L 회로에서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전류 위상이 전압보다 90도 뒤지더라 이런 뜻입니다. 전류 위상이 전압보다 90도 뒤지더라. 거꾸로 말하면은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앞서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똑같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를 딱 균자로 보면은 전압이 90도 앞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전류가 90도 뒤진다는 말과 똑같죠.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똑같기 때문에 전류를 딱 균자로 보면은 전압이 위상이 90도 앞서더라. 그래서 90도 앞선다는 표시로 플러스 J를 표시한다. 90도 앞선다는 표시를 이렇게 플러스 J로 표시합니다. 90도 앞선다는 표시를 플러스 J로 표시하자. 그래서 전류가 90도 앞선다는 뜻이 플러스 JI라는 뜻은 전류가 90도 뒤진다는 뜻이 되겠죠. 거꾸로 말하면 전류를 기준잡아 보니까 전압이 90도 앞선다는 뜻이다. 그래서 왜 전류를 기준잡느냐. R의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를 기준 잡아보면은 전압은 위상이 전류보다 90도 앞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90도 앞선다는 표시를 뭘로 하느냐 하면은 요게 플러스 J라 표시하겠다. 플러스 J라. 자 그래서 요래 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 벡터를 스칼라로 표시하면은 따라서 요 공통이 뭐냐 I다. 그래서 I를 묶어내 보면은 I로 묶으려면 R 플러스 JX더라 이런 뜻입니다. I는 I로 묶으려면 R 플러스 JXL이더라 이 말이다.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 R 플러스 J R 플러스 JXL 요거를 앞으로 Z라 표시하기로 하자. R 플러스
R 플러스 JXL을 앞으로 Z라 표시하기를 하고, 저 Z 이름을 뭐라 정하는가 하면은 임피던스다라는 말을 정하도록 하지 않으면. 그래서 R을 직렬해로 해서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L입니다. 그래서 물론 XL이라는 것은 유도리 근수죠. 따라서 유도리 대신에 오메가L을 대입시켜 줬다 이 말이. 오메가L을 대입시켜 줬으니까 그래서 R 플러스 XL을 앞으로 Z라 표시하기로 하고 이름을 임피던스라는 말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은 R은 실수고 JXL은 허수죠. 요거를 벡터로 그려보면 R은 실수고 여기 R이죠. 다음에 플러스 J죠. 플러스 J니까 올라가죠. 여기 허축이니까 J니까 여기 바로 XL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요거 피타고라스 얘기해서 요거 지금 대각선의 길이가 두 벽에 합은 대각선의 길이가 되거든요. 여기 바로 Z가 된다는 뜻입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것의 제곱 플러스 요것의 제곱을 해가 루트 받아 붙이면은 임피던스 크기가 된다. 그 말은 복소수의 크기는 점심을 했지만은 루트 해갖고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나타내 보니까 임피던스 크기를 나타내 보니까 실수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이랬습니다. 물론 XL 대신에 오메가 L을 대입시켜 줘서 다의 말이죠. XL 대신에 오메가 L을 대입시켜 줬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